공시를 통해서 투자 전략 챙겨봅니다. 오늘은 타키오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민연금의 SK하이닉스 지분 축소 공시 관련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또다시 축소를 한 거죠. 이번에는 얼마나 팔았나요? 예, 이번에는 이제 금액으로 한 740억 정도를 팔았는데 그 사실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추석 연휴 네. 예, 9월 15일 날 모건 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그 목표 주가를 자신들의 목표 주가를 54%나 다운시키면서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이제 매도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그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우리나라 장심이 아주 어수선하고 안 좋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호재가 있었죠. 미국에서 페드가 이제 50BP를 내리면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 시총 2위 SK하이닉스, 물론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4% 떨어뜨리긴 했지만은 SK하이닉스가 그 54% 떨어뜨린데 삼성전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연휴가 끝난 날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틀 있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740억 정도를 매도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이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동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점이 좀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안 좋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작년부터 삼성전자를 아웃퍼폼했던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HBM3였는데 HBM3가 올해 내년까지는 괜찮지만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내후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을 0%로 전망을 했어요. 0%니까 자기들의 목표 주가를 54% 다운시켰다라고 전망을 제기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사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동조했다는 것은 동일하게 국민연금 역시 올해 내년은 괜찮지만 내후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0%가 된다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동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후에 나온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을 보면은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마이크론의 주가가 14% 올랐고 때문에 역시 SK하이닉스도 그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마이크론의 주가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지 마이크론의 주가가 마이크론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지 이 점 역시 동일하게 이제 그 의문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다수의 이제 금융기관 월가의 금융기관이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우호적으로 전망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국민연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안 좋다고 판명을 하고 그에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의 매도 보고서에 동참하면서 무려 이제 그 740억 정도의 매도를 했는지.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연금을 갖고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향후 미래 노후자금의 중요한 어떤 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부실한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그 분석을 한다면 우리가 사실 국민연금에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맥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어떤 올해 YTD인데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올해 YTD인데 역시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YTD가 30% 정도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0%. 왜? HBM이 없기 때문에 HBM이 있긴 있지만 엔비디아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중요한 회사인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 전체 HBM에서 10%, 나머지는 SK하이닉스가 90%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시장에서는 이제 YTD는 이제 30% 정도 두 종목이 났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도외시하고 국민연금이 사실은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모건 스탠리의 그 안 좋은 보고서에 동조했다. 우리의 어떤 노후 자금을 갖다가 잘못 집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심각한 그 상황이다 보고 그래서 국민연금 전체적인 어떤 종합 감사,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23일에 SK하이닉스 매도 지분을 또다시 축소를 한 건데 이게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나온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54% 반절 정도 이제 떨어뜨리는 그 이후에 나온 지분 축소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 대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이 과연 이러한 리포트를 보고 나서 이것에 부원 해동하는 것이 맞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일단 그러면 이 모건 스탠리 분석에 좀 문제 제기를 또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든지 이전에도 그렇죠. 좀 바꾼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이제 아까만 최종적인 결론은 27년에 이제 HBM에 대한 공급 과잉으로 말미암아 SK하이닉스 영업이 0% 된다고 그랬는데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한국 시장 영향을 끼치자마자 그날 19일입니다. 트렌드포스에서 모건 스탠리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트렌드포스의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모건 스탠리라고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수치들 갖다가 제시하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너무 지나친 이제
그 비관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렌트포스가 반박을 했고 그 며칠 지나서 노무라 증권도 이제 반박을 했어요. 동일한 맥락으로 야 모건스탠리는 너무 심하게 엄마 업황을 갖다가 불리하게 봤다라고 했고 그리고 삼성증권이 우리나라 삼성증권 역시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대해 반박을 했어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누가 맞느냐, 모건스탠리가 맞느냐, 트렌드포스나 이제 노무라 증권이 맞느냐라는 최종적인 판가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이 냈죠.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그리고 마이크론의 CEO가 25년 내는 역대급의 마이크론이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의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실적을 발표한 그 다음날 마이크론이 14%의 주가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틀렸다. 그 모건스탠리 하나의 보고서가 틀렸다는 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국민연금은 왜 거기에 부와 내동을 해서 우리들의 자산을 740억을 팔면서 사실은 아까 봤을 때 마이크론이 실적이 우호적일 거라는 건 대다수의 이제 금융기관의 전망이었는데 그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 그거로 말미암아서 740억으로 말미암아서 손실을 본 금액만 74억이고 그리고 8월 2일 날이었죠. 국민연금이 이제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부와 내동하면서 6,200억 정도의 SK하이닉스 지분을 팔았어요. 그러면 합쳐가지고 한 몇백억의 손해를 국민연금이 우리 자산을 갖다가 손실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 국민연금은 공적기관이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종합감사를 해서 왜 이런 부실한 거래를 했고 부실한 거래 근원이 무엇이냐. 랜덤하게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내부에서 논리를 펼쳐서 거래를 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안 좋고 사실은 우리나라에게 외국인들이 선물 놀이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국민연금이 중심을 잡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이런 장난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종합적으로 한번 체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아시다시피 반도체주들 좀 반응을 좋게 한 모습이었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그러니까 이런 국민연금이 이런 리포트나 보고서에 좀 동조되지 않고 그냥 소신껏 했으면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은 개인처럼 단타를 하면 절대 안 되죠. 뭐 수천억, 수조원 자금을 갖다 집행하는데 설령 자기가 내놓은 종목의 수익률이 10% 났어요. 10% 났는데 그때 바로 매도를 하면은 호가처럼 계속 갉아먹으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단기로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최소 3년, 5년은 투자하면서 수십%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수익을 갖다 거두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은 국민연금한테 큰 손은 사실은 큰 의미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못지않게 이렇게 단타식으로 모건스탠리가 부정적 보고자니까 거기에 부하 내동을 해서 그 매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민연금이냐 이런 맥락이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SK하이닉스 지분 축소 관련 공시 내용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 삼성물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 대표님 한 가지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1개월 공시 모두 한 9건 정도, 1개월 내에 9개 정도의 공시가 떴는데 이 중에 소송 관련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삼성물산이 최근에 그 손해배상 관련해서 그런 피소당한 소식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어떤 내용이었죠? 먼저?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연금 관련된 건데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삼성물산과 제이모직을 합병하면서 무리하게 추진을 했죠. 그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했냐? 이거를 반대하는 정부 관계자나 국민연금의 고위 수뇌부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압박을 하다가 그 결국 이제 합병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손해를 본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걸었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다. 다 국민 세금이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 지금 현재 회장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미래 전략실에 있었던 최지성 부회장 등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삼성물산도 포함됩니다. 당신들이 무리한 합병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니까 재산의 손실을 물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는 아마 그 화면을 보신 다른 시청자분들도 일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공시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공시의 규정에 따르면은 주요한 소송이 자기에게 제기됐을 때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온 대로 한 달치 삼성물산의 공시 모두를 갖다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어디에도 우리가 피소됐다, 우리가 소송에 걸렸다라고 나온 공시가 없죠. 이거는 삼성물산이
공시액 취지를 갖다가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대한 소송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중대한이라는 게 약간 애매하죠.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이번 사안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금감원의 공시 설명서인데 네. 증권에 중대한 소송이 제기가 되면 반드시 공시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아마 삼성물산은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해명을 할 텐데 국민연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시청하신 분들이 보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말미암아서 삼성의 역대 총수들이 몇 번에 걸쳐서 감옥살이 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병철 회장도 있었고 이건희 회장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 분도 감옥까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문제삼은 그 소송 그걸로 말미암아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갔죠. 이건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우리가 손해를 입었으니 삼성물산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대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을 때 저를 비롯한 다수의 이제 재계 분석가들은 이거 중대한 소송이 맞다. 대법원까지 갔었고 심지어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해서 소송이 두 개 가까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우린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다 본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을 제가 세세히 살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세세하게 설정이 되지 않은 게 문제인 건가요, 그러면? 뭐 굳이 만약에 삼성물산의 어떤 설명을 듣자면 그렇게 되겠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금감원의 사실은 소송에 대해서 느슨하게 이제 그 규정과 지침을 내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SK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이 있었죠. 아, 예. 우리나라 온 국민이 아는데 그러면 SK의 경영권이 누구에 가느냐에 따라서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달린 큰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 부인인 그 노소영 이제 관장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근데 SK는 거기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지 않았어요.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그 금감원에 물어봤을 때 금감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거는 총수 개인에 대한 일인 거지 그룹의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2심에서 엄청난 국내 최대 이원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소송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SK의 경영 지배권도 영향은 됐고 그렇다면 금감원도 사실은 진작에 그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공시를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공시해라 하는 얘기를 요구를 하지 않았고 SK는 소송에 대해서 공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가 이번에 삼성물산이 공시하지 않은 그런 결과다라고 이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 이제 이슈들로 봤듯이 SK 지분 변화를 좀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 대표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공시하는 것이 맞다. 그런 그렇죠. 변화를 초래할 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준에 있어서 좀 구멍이 있는 건지 좀 세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시 같은 경우에는 주주 그리고 시장 대상으로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간을 하는 건데 금감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을 해보면 될지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는 과연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그 재벌들의 문제가 된 거를 금감원이 덮고 있는 건지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저희 어떤 취재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 정부 차원에서 금감원이나 그 감사원에서 도대체 금감원이 왜 이런 중요한 공시를 하지 않았느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두 건뿐만 아니라 몇 건이 더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하나그룹의 RSU라고 있는데 그 양도 조건 제한부 이제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관 부회장이 큰 특혜를 받았는데 이게 올해 1월이 되어서야 공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근데 실제로 RSU는 4년 전부터 집행이 됐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과연 몰랐겠는가?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 종종 금감원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준 것인지 이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은 아까 말씀드린 상위 기관에서 국회나 상위 기관에서 금감원이 왜 이런 느슨한 어떤 공시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재벌 덮어주기의 공시에 집행하고 있는지는 추가로 이제 집행 알아봐야 된다 이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조금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 어떤 그 속에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를 좀 건드려 본다면
뭐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아래 수익만 본다면은 4년 전부터 김동관 부회장은 스톡옵션과 비슷한 아래 수익을 통해서 수백억 이상의 이제 혜택을 받는데 그걸 사업 보고서에 느슨하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녹여 넣으면서 이걸 이복현 원장 체제에서 들어오면 이복현 원장이 이거 잘못된 거다 공식 똑바로 해라. 그래도 올해 1월 달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감원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겠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시장과 국민들이 해야 될 것은 정확한 법 집행을 갖다 기대하고 당선됐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한국 자본시장에도 주식시장에도 엄밀하게 법 집행을 했을 때 사실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며 이것이 한마디로 말했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중요한 어떤 밑거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뿌리 깊은 어떠한 나쁜 문화 같은 것은 좀 발본색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